여기 저쪽만 보여요. 선생님도 안 보이시고. 네. 교육감님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교육감님 페북에 제가 도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아름초에 가서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합니다. 그때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매너가 참 좋으셔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마치 그 신규 임용 연수 혹은 일정 연수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저는 서울 강동구에 이제 가서 여기까지 오는 2시간 넘게 걸리네요. 네. 와서 생활지도부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시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활지도부장 3년 하다가 공무상 병가. 이 생활지도부, 특히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일이 한 건 처리하는데 45일이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되니까 어디 하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게 재심 청구 들어가고 민사, 형사 다 들어갑니다. 여기 공립이잖아요. 공립은 행정심판까지. 그래서 이 생지부에서 이걸 커버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든 담임선생님 선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생지부장은 1년 이상 하면 안 돼. 네. 공무상 병가 제목이 뭐냐? 학교 부적응이었어요. 학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생지부장님 얼마나 학교 나오기 싫으실까?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죠.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면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이 연수 준비를 위해서 요 며칠 전 머리 쥐어짰어요. 카톡에서 보셨죠? 제가 노래도 막 만들었어. 초딩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의 이 낯선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연구를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강의, 초등학생들 이렇게 규모가 작은 학교에 가서 네 학급씩 모아놓고 강당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6학년, 5학년 강의. 4학년까지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발랄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의 씨앗을, 학교폭력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런 노하우를 제가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50이어야 된다. 50. 자존감, 적절한 수준의 자존감이 필요해.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애들이 사고를 쳐요. 보시면 어떤 애들이 사고 쳐? 자존심이 센 거하고 자존감하고 다르죠. 자존감이 낮은 애. 이렇게 세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약한 애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근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게 할 수 있다면 싸우라고 그래도 안 싸웁니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제목을 뭐야? 카페에 가시면 오늘 다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가운데 11 캐디실하고 119 여기 가시면 아이가 이럴 때 저럴 때 부모가 이혼했다는데 이럴 때 담임으로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나. 내가 여기 이 학교에는 그런 애도 없겠지만 사교시에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오는 애 또 어쩌나. 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이건 또 어쩌나. 애가 하도 씻질 않아가지고 냄새가 날 때는 어쩌나. 등등의 사연들 여기다가 제가 교직 33년의 노하우를 여기 칸칸이 정리했어요. 문제행동 대응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119라는 번호를 택했어요. 왜? 학교가 어떤 상태야? 불이 났기 때문에 119라고 했습니다. 벌금 준비하시고 저희 명함 드렸죠? 예, 명함으로 저한테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몇 학년 암흑에라고만 보내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그러면 제가 아, 선생님은 참 저하고 다 카톡 친구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에 카톡방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딸랑 두 시간 만나가지고 이게 생활지도라는 그 눈이 열리기 좀 어렵거든요. 저 이거 하는데 30년 이상 걸렸어요.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아이들에게 평화적으로 생활지도하는 말을 하는데 30년 이상 걸린 거니까. 명함 나눠드렸죠? 명함에 뭐가 특이한가요? 그 분이 있죠? 네. 요거는 저는 이 명함을 그냥 옛날에 이런 종이 F용지 여기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드렸어. 두 장을 주고 얘들아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 한 장은 니네 지갑에다 넣어놓고 그랬는데 학부모총회 날 오셔서 한 분이 끝나고 가시면서 3월 2일 첫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참 세련되셨죠. 말씀하시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종이 쪼가리 이게 어머니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USB에 이 한글 파일이거든요. 카페에 가시면 이거 있어요. 한글 파일 내려받으셔도 됩니다. 찾아받고 얘기하시면 되십니다. USB에 담아서 그때부터 명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하면 왜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제 돈 주고 했어요. 명함이 한 장에 얼마쯤 될까요? 네? 한 장에 100원이 채 안 돼요. 양면 칼라로 해도 자기만의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고 근데 학교폭력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왜 초등학교 4학년에 학교폭력이 나타나는지 그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남자애들은 뭐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애들은 뭐로 싸우고 오글로 싸우고 그렇죠? 근데 학교폭력의 기본이 이거예요. 이 피해나 가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야. 누군가가 원인을 적용하니까 폭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째려보든지 각 피해가 같이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법 얘가 뭐라고 시비 걸어서 선생님들이 이걸 자꾸 교육을 끊임없이 저는 개념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애들은 얘가 시비 걸어서 남자애들이 얘가 먼저 시비 걸어서 내가 때렸어. 그럼 나는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두 개. 얘가 시비 건 거 언어폭력이고 이거는 폭행죄 두 개의 사건이라고 봐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단계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교실 어느 한 구석에 우유가 있어요. 배가 고파. 주인이 없는 것 같아. 복도에 있었어. 그거 먹었어. 죄 아니에요? 죄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죄일까요? 절도죄예요. 절도죄.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런 거를 사실은 이게 중고등학교용이 좀 약해.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세상에 물건 없는, 주인 없는 물건은 없다. 본도. 운동장에 1,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주소도 뭐야? 역시 절도죄.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 거는 개념 교육이에요. 지금 여기 가셔서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활지도부장님 이렇게 그런 낯설어 그냥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여기 가시면 초등학교에 가서 정말 우리끼리 이제 정말 개고생했어요. 초등학교 가서 애들 교육하다가 제가 고3 애들도 교육하고 중딩 애들도 천호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을 한 학년씩 모아놓고 했어요. 제가 이 퀴즈를. 근데 제일 초등이 진짜 어렵더라. 초등학교 4학년 가서 손 들고 저 3학년부터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여기 가시면 초등학교에서 이런 경우 심심해서 장애 친구에게 가위바위보 묵찌빠해 가지고 딱밤 때리기 놀이를 했어.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특수반 애한테 폭력이에요. 왜? 특수반 애는 그냥 같은 것만 계속 내죠. 그 약점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저것도 범죄입니다. 폭행죄다. 여기 다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역할극도 하고 있고 강명초등학교 5학년 진땀 흘립니다. 강당에서 근데 강당에서 몇십명 몇백명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역시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교실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건 초등에서 담임선생님은 끊임없는 개념 교육 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이런 거예요. 물건 훔칠 때 자기는 그냥 교실 문 앞에 있기만 했다. 이런 거. 이것도 역시 범죄. 여기 아이디 있죠? 그러니까 진도 2월달에 다 나. 저는 이 교육을 3월달에 해요. 3월달에 교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엄청 바빠. 그런데 3월 둘째 주 이내에 이걸 꼭 해. 왜?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사안 발생률이 엄청 차이가 나버려요. 한 50, 이 교육을 했을 때 사안이 3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 애들이 뭐가 없어? 개념이 없어. 몰라. 이게 범죄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 오늘 또 선생님들이 이번에 고민하신다고 하는 ADHD 여기도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도 달라는데고 선생님 말씀을 끝나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내가 의심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는 학급문고에 ADHD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학급문고야. 학급문고야. 그 애들이 그냥 와서 볼 거 아니야? 이 아저씨 나랑 똑같네. 담임이 뭐라고 하면 애들이 오해하거든요. 또 이런 책. 마음을 훔치는 도둑, 우울증. 그러면, 이게 내가 보고서, 이게 내가 우울한 거구나. 우울증이구나. 이혼, 부모, 화, 아이들. 이 책도 있어. 이혼 이야기. 다른 집에서도 이렇게 이혼하고 싸우는구나. 학급문과 동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게임 중독에 관한 책들 이런 걸 쭉 구비를 해놓았죠. 그래서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ADHD 프렌들리야. 그래서 그러면 지가 본인이 알고 이해하니까 가서 치료받는데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이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학폭도 학폭이지만 이 학폭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요. 비행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해요. 그 갑자기 학교폭력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딱 하시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좀 준비하시면 되지 뭐. 그럴 땐 특별하게 복장도 준비하시고. 내가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교육을 좀 하겠다. 약간의 상품. 애들이 뭐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이거 상품 좀 준비해가지고 자 그럼 퀴즈. 자 오늘 또 선생님들께 또 드릴게요.
자, 개념들 처음에 10개인데 집요하게 하셔라. 집요하게. 어떻게 집요하게 하냐? 한 번은 애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수학여행 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뒷담을 듣고서 화가 나서 확인도 안 하고 가서 탁 때려가지고 상대방 콧뼈를 부러뜨렸네. 아이 대장 난감. 나중에 그 사안을 다 조사하고 나니까 이런 세상에 걔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야.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코뼈 깨지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바로 개념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바로 만든 학습지가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찌질이 올림픽. 찌질이 올림픽. 선생님들도 찌질이 올림픽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학습지를 이거는 선생님한테 이제 애들한테 아 이거는 뒷담 깐 놈도 찌질하고 뒷담 전한 놈도 찌질하고 뒷담 듣고 화낸 놈도 찌질한데 그럼 어떤 놈이 제일 찌질하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학습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지부장 할 때니까 전교생에게 나눠줬어요.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창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창체 시간 있어. 그치? 그럴 때 그럼 탁 넣어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와, 한 번 생겼다. 그래서 들어가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애들이 한참 생각해요. 누가 제일 진짜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 어떤, 우리 반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삼으셔야 된다? 반드시 개념교육의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프린트를 나눠줬고, 이건 당장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이게 여학생들 뒷담을 근절시키는 방법이에요. 애들, 여자애들은 이걸로 싸우잖아. 치사하게, 남의 귀에다 애 쳐다보면, 그때 치사한 것들. 아, 집사람이 초등이에요. 제가 초등 그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 집사람이 거의 라이브로 들어요.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못 견뎌 하더라고. 그 폭력이 다. 자, 그러면 뒷담 깐 놈 1번, 뒷담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입니다. 비밀 투표로 정할게요. 팁 하나 드릴게요. 투표 용기 없이 비밀 투표하는 방법. 고개 숙이고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고개 숙이시고. 아름초 선생님들은 누가 과연 찌질하다고 생각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쳐다보지 마라. 컨닝이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번 2명, 3번 3명, 그 전부 나머지 2번이라고 했습니다. 뒷담 전한 놈. 뒷담 전한.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해줘요.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관계가 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한답시고 어머니의 고민을 이렇게 전했어. 근데 평생 30년 동안 그 전내가지고 득된 게 거의 없어. 결국 누가 찌질한 거야? 선생님이 찌질했던 거야. 그건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해놔야 돼. 그래야 클 거야. 갈등을 하든 뭐 하든 거기서 해결이 나는 건데 그걸 옆에서 주욕을 욕을 하니까 더 사이가 비틀어지더라고. 아, 우리는 앞으로 뒷담 물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뭐 뒷담 듣고 화내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전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요거를 통계를 사용해서 전교가 해도 좋아요. 교실에 숫자를 써놓습니다. 1번
뒷땅 깐 놈 몇 명, 2번 몇 명, 3번 몇 명, 이렇게 해서 요거를 B4로. 교실이 A4 투쟁이잖아. 눈에 안 띄어. B4로 해서 뒷문 열고 들어가면 고기 요 뒷문 앞에다가 붙여놓으셔. 그러면 내가 뒷담을 전할 일이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애들이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저 전교생 통계를 다 내셔. 생지부에서 수업. 그러니까 저는 생활지도나 학교폭력이지만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뒤치다 거리 시작하면 교육은 간대였고 폭력만 그 사안 처리만 해야 돼요. 교실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학교 아름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 누가 가장 찌질하다? 뒷담 전한 놈. 98%. 그럼 뒷담 전한 놈은 아름초등학교에서는 뭐야? 가장 찌질한 거야. 그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뒷담 예방, 바로 요거. 그러니까 분노 조절. 결국 여자애들은 이거로 씨를 말.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선생님께서 애들이 까칠하게 애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까칠하게 말하거나 이럴 때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돼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 애들 까칠한 애들, 우울한 애들이 까칠하거든요. 까칠하면 따진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애가 막 까칠하게 공격할 때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걸 딱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서 와, 뭐 찔렸으니까 아프지. 아프지만 그걸 참고 그래. 그 얼마나 너 그 마음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칭찬해줘. 난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야. 그러나 뒤에서 말하면 뒷담이고 폭력이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에 우리 담임새끼 진짜 찌질해. 이건 욕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하면 그게 건이고 제안이야. 똑똑한 거야. 네. 그렇게 안아주시면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애들이 뒷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의 씨앗을 없애버리자. 발 붙이질 못하게 하려고. 그런 팁을 드리고. 그 다음 여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남자애들은 뭐로 싸워? 욱해서. 분노조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등학교 버전은 20개예요. 더 있습니다. 요즘은 사안이 늘어서 25개쯤 돼야 될 거야. 또 수능 끝나면 고3 애들은 뭐해 이거. 오토바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 타다가 역주행도 하다가 사고 나서 죽고 그런 교육교육. 여기는 객관식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서술형 해놓고 저는 이 학급비, 학급운영비 받으면 제가 학급 운영비 학교에서 나오면 10만 원을 제가 아예 문화상품권을 삼아 제가 다 쓰고 그 돈을 그 따로 학급 운영비로 따로 써요. 왜냐면 한꺼번에 예산 처리하는 게 생명실에 도움이 되니까. 학급비 없어요? 낯선 표정을 하신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풉니다. 얘들아 객관식 문제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얘들아 저분 너희들 저분 알아? 애들이 알 리가 있나? 저분이 강지원 변호사님이죠? 김영란 씨 남편. 근데 저분이 옛날에 소년원의 원장이었어요. 소년원 원장 하실 때 교사 연수 일정 연수 때 오셔서 2시간을 강의하셨어요. 아 선생님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문 보시고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그리고 2시간 얘기했는데 주제가 저거였어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다. 밥 먹을 때, 축구할 때, TV 볼 때 똑같아. 소년원 바깥에 아이들과 똑같아.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 이게 있다. 그러면서 그게 뭘까 그러면서 만 원짜리 문상을 흔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저수령이잖아. 초성 퀴즈도 아니고. 초성 퀴즈 들어가면 이제 5,000원짜리로 깎여. 근데 만원짜리 문상의 파워 보디를 맞춰. 그냥 맞춰요. 뭘까요?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릴게요. 북하는 기지. 아, 어떡해. 이야, 이야, 진짜 대박이다. 아, 이렇게 빨리 맞추는 건 처음이야. 근데 본인이 그럴 경우 잘 맞춰. 야, 되게 빨리 맞추시는데? 욱하는 성질이에요. 아니, 이걸 기록이에요, 선생님. 이게 지금. 네, 이거 몇 년째 제가 교육을 하는데, 초성도 없이, 이렇게 선생님이 초성도 없이 맞춘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박수 한번 따주세요. 대박. 네, 욱하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애들이 이후에 이걸 잊지를 못합니다. 왜? 만원짜리 문상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펜을 투자한 거죠. 투자, 강하게 뇌리에 박히라고 투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저는 우리 중등은 교과 시간이 따로 교과 담임이지만은 수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가봤는데 애들이 식찍거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 내가 이제 얼굴이 벌개가지고 막 흥분했어. 그럴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안에 오는 아이들 공부했죠? 그러면 애가 7색, 7색, 8색 그런 세상에 화 못 내는 사람 없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니? 그러나 그 성질이 누굴 잡아? 네 인생을 잡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화를 낼 수 없도록.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애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이럴 때 애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애를 양육할 때 욱 해서 오.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요 파워포인트 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셔서 내년에 이제 학부모 교육하실 때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소통하지 않으시면 언젠가 재앙이 옵니다. 내가 이로 더 이상 교직을 해야 될까라는 위기가 와요.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학부모하고 소통하고 학부모님을 교육해야 돼요. 그때 애한테 버럭하지 마세요. 애한테 제대로 화내셔야 됩니다. 화내는 데도 기술이 있다. 이걸 따라 학부모 교육을 지금 이걸 잘 보시면서 제가 연수하는 걸 잘 보세요. 잘 익히셔서 세종시는 제가 자율연수 휴직이니까 왔지. 내년에는 오라고 해도 못 와. 뭐 벤츠로 모셨다고 해도 안 와. 저는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 안에만 집중한다. 올해는 자율연수니까 지난 토요일에 경남 창원, 월요일에 철원, 어제 인천, 오늘 세종 작심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다니겠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이 분야에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이 ADHD다. 선생님들께서 그랬는데 ADHD를 우선 ADHD를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우선 시켜드릴게요. 선생님들 애들 초등학교 이렇게 쭉 애들 보시면 행동이 어느 몇 학년하고 몇 학년에서 확 차이가 좀 나요. 3학년하고 4학년에서 차이가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장마 전에 이렇게 물구덩이 있으면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 집진이야. 근데 4학년 때부터 애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전히 집진하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댄다. 그래서 4학년에서 학교폭력이 시작돼요. 그 아이들이 작년까지 나하고 똑같이 행동했던 애들이 어느 날부터 나를 멀리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에 상처받아? 자존감에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ADHD를 애들을 보시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 보일 거예요. 걔네들이 왜 세냐?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 그래요. ADHD.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ADHD 아이들의 행동교정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 선생님들에게 답이 없어요. 누가 잘해줘야 돼? 선생님 반 애들이 잘해줘야 돼. 그 아이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이해시켜주시고 그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노래가 탄생된 거예요. 좀 키티 메모지 받으셨죠? 거기다가는 고민 제가 요 설명은 제가 가능한 빨리 하고 시간 선생님들 질문을 받아서 그 사례를 오히려 더 하는 것이 그 사례가 더 풍부할 것 같아요. 초등 사례가 좀 다를까? 초등 1, 2학년 또 사례 또 다를 거 아니야. 어느 학교에서는 이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강제 전학을 당했어. 왜냐? 애를 친구를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종아리 친 거야. 애가 왜 그랬을까? 아빠한테 그렇게 당한 거지 뭐.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애들한테 그 다른 건데 그 ADHD 아이가 아이를 우리가 애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건 왜 생기냐? 특히 ADHD 같은 애들이 행동을 거칠게 할 때 이 거칠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ADHD 애들은 그것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메시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메시지를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아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알아야 돼. 애들이 알고 그걸 일상적으로 실천을 해야만 학급에서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가 뭐뭐 하면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 해? 왜냐면 나는 그걸 바래. 이런데 이걸 이렇게 노래로 해보자. 오늘 아침에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미국 외국 사람들은요, 이 아이메시지를 굉장히 이렇게 여기 영상을 보면 외부 강사가 와서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네, 이게 지금 교육하는 게 바로 뭐예요? I feel blah blah and you blah blah.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2단계에서 이미 의사소통 훈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겐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결제 다 하고 살죠? 이게 오늘 아침에 완성된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 설명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 습관이 돼야 되거든.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지. 왜냐면 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줄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여기 실은 아까 제가 카톡으로 ADHD 그 설명자를 보내드렸죠. 거기서 여기 카페를 보실 때는 조회수가 많은 걸 보시는 게 포인트예요. 조회수가 ADHD 정서행동력 특성. 저는 ADHD도 상당히 학교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실은. 그래서 이 ADHD 피터 이야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이게 어느 여선생님께서 인터넷 공간에 공개를 해놓으신 걸 그냥 빨리 그냥 내려받은 건데요. 이 반에 ADHD 굉장히 심오한 The glasses and his cloak were different and they kind of,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어느 여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서 자기 반의 ADHD 아이를 1년 동안 촬영을 이렇게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지적발달 장애, 분노조절 장애, 거기다 ADHD까지. 근데 이런 경우는 애들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때 힘을 제한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That's how much we're at. 발표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런 타이밍이 제에게는 굉장한 위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보다도 지금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막 이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저걸 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게 제지라 할죠. 여기 지금 잘 주목을 해보시면요. 지금 왼쪽,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왜 제 왼쪽 팔을 잡죠? 왜 제 오른쪽 팔을 잡아요? 이거 훈련시키시는 게 좋아요. 예, 초등에서는 그 다리 한쪽, 이쪽 다리 양쪽 팔 뒤에서 몸 잡는 거. 그 다 5인일조. 그래서 출동 그러면 딱 언을 지목하고 출동 그러면 그 주변에 다섯 명이 항상 다리 한 짝씩 양쪽 팔 뒤에서 몸통을 잡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봐, 심호흡을 해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걸 훈련시키죠. 이 저런 애들은 심장사여가지고 재지가 아니다. 괜찮아. 숨을 깊게 쉬어봐. 하나, 둘, 셋.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숨을 깊이 쉬어봐. 하나, 둘, 셋. 그리고 애를 끌고 가야 돼. 그 훈련을 시키죠. 초등에서. 왜? 1, 2, 3학년은 이게 안 되잖아. 논리적인 사고 안 돼. 여기서 그리고 내가 했어요. 내가 해냈어요. 지금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물어내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훈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계속 생중계.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 네가 바이올린 값을 물어내야 할지도 몰라. Show the consequence. 이게 영국과 미국식 유럽식의 훈육이에요. 끊임없이 결과를 보여줘라. 지금 이 선생님들은 이게 훈련이 돼 있으셔도. 이 정도면 코가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힘을 행사할 뻔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강제전학이죠. 근데 사실 강제전학이라는 말보다 초등의 경우에 더 무서운 거는 이 중학교를 이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게 더 애들한테 충격인 거예요. 멀리 가야 돼. 자기가 원하는 중학교에 저 친구가 그 학교를 가면 그 중학교를 갈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결과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아무도 도시락으로 맞는 것을 자기 표현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그 반에 그 아이 메시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애들이 저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그 반 애들, ADHD 있는 반 애들을 학급회의를 엽니다.
이 장면이 그거. 아이들로부터 도움이 절실하다. ADHD 아이들의 문제 해결은 친구들에게 있다.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ying. Alan? 네, 다른 선생님이 오셨죠? 네, 전문가가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벽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애들은 세상, 이 세상, 온 세상의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왔는데 교실에서 벽을 둘러줘서는 답이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와서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d Peter back?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do the same things you would do to him. Mm-hmm. So it would may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Tackles people, 사람들을 공격한다. Just to. To, it just to, 왜? Get attention. 이걸 보세요. 애들이 애들이야. 피터가 이렇게 문제 행동, 낯선 행동을 하는 목적을 얘들은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왜? 관심 받고 싶어서. 그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고 싶어서. We'll get a reaction out of people.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오케이. 그래서 피터의 그 낯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예, 네. 그러니까 낯선 찌질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 개무시해야 돼. 쌩까 애들한테 그 또 어떤 힘겨워하는 애가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해서 갈 때 그것에 반응을 주는 건 그걸 키워주는 거야. 그럴 땐 아예 못 본 척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피터가 농구를 한다고 그 아이가 슛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문제 행동할 때는 못 본 척 하되 아이가 이렇게 뭔가 그 교육 과정에 있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라.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네.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네. 어떻게 해 줘야.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him, yeah, yeah. We're all so desperate. Okay. 피터가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피터가 ADHD 같은 거는 바로 우리들 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ADHD는요. 앞으로 ADHD가 없는 학교에 근무하고 싶으시죠? 그럴 일 없어요. 전 세계의 6 내지 9%가 ADHD예요. 한 반에 둘 내지 셋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없이는 교직을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짜투리 시간만 있으면 이런 영상 보여주고 물론 그 아이가 교실에 있게 할 때도 있고 그 아이를 뭐 딴 데 교실에 좀 보내기도 해요. 상담실에. 그래갖고 이 영상을 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눈치채요. 어? 저거 아무개다.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놔. 애들이 이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시작한 거예요. Would you like to be
25분짜리니까 1시간 동안 충분히 이렇게 네, 표정 달라지고 보세요. 치유의 힘. 애들이 애가 화가 풀린 얼굴이죠? 1학기 때는 괴물이 사람이 됐죠? 예,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힘이 역시 동료들의 지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노래에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더 같이 따라 부르시고 이거 말고 ADHD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다양하게 선생님들께서 드러내기 힘든 것도 익명으로 처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 종이에다가 써서 주시면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피터를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이게 소리가 웃기죠? 이거는 그 휴대폰에 음성 변조기라는 앱이 있어요. 무료 앱이에요. 노란색 그거 하셔서 애들하고 수업의 영역이 확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읽기 활동을 재미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모드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선생님들도 설치하셔서 활용하세요. 저는 요즘에 이거 맨날 이걸로만 노래합니다. 왜냐면 이걸로 노래를 하면 음치가 가려져 살짝. 네, 같이 불러보실게요. 그렇지. 내 마음이 이러네.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면 어떨까.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아빠가 그러시니 내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굳이 제가 선생님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도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조만간 수업하시고 애들이 노래 부른 거 음성 변조기로 녹음해서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또 교사는 45분 되면 쉬어야 되니까 쉬도록 하고 거기 종이에다가 적으신 거 무순으로 걷어서 그냥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안 할 테니까 벗어주세요. 네. 10분 쉬시도록 하시겠습니다.